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대신 포장 단위가 큰 대용량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크루아상이 24개에 4,590원, 우유는 100ml당 249원꼴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싸다는 생각에 부담 없이 담다 보니 평소보다 2배 정도 지출을 하게 된 영실 씨. 사실 뭐 싸다고 생각해서 사긴 하는데 이게 조금 먹다 보면 남아서 눅눅해져서 버리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가 저렴하게 잘 샀나? 이렇게 고민될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런 영실 씨의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었으니. 그 방법은요. 바로 소분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소분해서 보관하시면은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한 식재료를 남김없이 전부 사용하는 것 또한 식비 줄이기의 일환이라 말하는 요리 연구가 한지혜 씨. 육류 소분의 핵심은 하나, 한 번에 사용할 양으로 나누기. 둘째, 고기가 서로 달라붙거나 뭉치지 않도록 평평하게 펴주기. 고기가 뭉쳐져 냉동 보관되면 조리할 때 속까지 익히기 힘든 경우가 많다. 삼겹살도 비닐 사이에 한 줄씩 소분하면 필요할 때마다 한 줄씩 떼어낼 수 있다고. 또 닭고기나 소고기를 보관할 때 식용유와 후춧가루를 바르는 것도 지혜 씨의 노하우라는데. 식용유는 고기의 수분 손실과 세균 침투를 막고 후추는 부패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생선의 경우 표면에 레몬즙을 발라주는데 레몬의 산성 성분이 비린내를 중화시켜주는 역할과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조개류는 살짝 데친 후 끓인 물과 함께 얼리는데 이렇게 보관하면 조개의 쫄깃함이 유지된다고. 신선한 걸 바로 섭취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한번 가열했다가 냉동하시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꼭 한 김 식힌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빵이나 케이크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나눠 보관하는데 이때 김이나 건조식품에 들어있던 방습제를 모아두었다 넣어주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냉동실에 보관할 때는 구입 날짜와 유통기한을 적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실. 보통 음식을 해동하실 때 더 중요한데요. 음식을 해동하실 때 상온 해동하시게 되면은 온도랑 습도 때문에 세균 번식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냉장식 해동법.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재료를 옮겨 서서히 해동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날 저녁 미리 냉장실로 옮겨 놓으면 식재료를 알뜰하면서도 건강하게 사용할